기분이 상쾌하잖아. 아, 고향에 온 것 같아. 그래, 넌 한강에서 태어났잖아. 어, 세윤이 와 있었어? 어. 야, 일찍 나왔네? 어, 야, 웬 꽃이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야, 윤세윤, 뭐, 너 오늘 뭐 누구한테 고백이라도 하냐? 하, 나 왜 이러지? 좋아하는 있구나. 꽃 어디서 나왔어? 야, 뭐. 실은 어. 여기 서 있다가 1,000원 주고 샀어. 아, 진짜. 야, 한강 나왔으니까 우리 오리배부터 타. 어, 저 오리배 타, 오리배. 오리배 타, 오리배 타. 오리배 타러 가자. 그럼 나 오리배 타기 전에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 아, 또 뭔데? 세 명이서 탈 수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어. 페달은 니네 둘이 돌려라. 아, 진짜. 알았어. 돌리면 네. 힘들어. 아, 알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 다른 운동, 다른 운동 하자. 어, 한강에 철봉 있네, 철봉. 철봉도 있고 좋다. 야, 철봉 좋다. 어. 야, 너 철봉 한 개는 못 하잖아. 야. 나 만능 스포츠맨이야. 어. 몰랐어? 얇은 사 하얀 국가 올드벌써 올드벌. 지현아. 어? 근데 뭐 빠진 것 같아. 배 아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어울릴 것 같다. 방마 뱉다 굽다 신호가 굽다 뱉다 신호가 어? 무슨 상상해? 아, 아니야 미안해. 아, 야야야 우리 어. 또 뭐 할까? 유람선 탈까? 유람선? 어 유람선 유람선 야 유람선 유람선 탈까? 앞장서 아, 가자 가자 앞장서 빨리 타 빨리 타. 어. 얘들아 왜?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왜 그래? 빨리 내려 왜 그래? 여기 레스토랑이야. 아아 진짜 아 큰일 날 뻔. 날은 있어요 즉석 사진기 있어요. 어? 야, 우리 사진이나 찍어. 사진 어디 있어? 다시. 예. 우리 셋이 사진 좀 네. 찍어주세요. 네. 내 카메라로 니들 왜 찍어줘? 카메라 샀다고 자랑하러 나온 거야. 카메라 샀어요. 어제 샀어요. 폴라로이드 어? 있어요. 아직 새 거예요. 폴라로이드 샀어요. 좋은 사람 있어. 너무 사랑하는 거야. 진짜. 아, 한강 나와도 뭐 별것도 없다. 아, 야, 빨리 지금 가자. 아, 가자, 지금. 어. 빨리 가자. 야, 그러면. 버스 타고 가자. 야, 야. 버스 있다, 버스 있다. 빨리 타. 앞장서. 얘들아. 또 왜? 빨리 내려. 또 왜? 시내버스야. 아, 진짜. 우동 먹고 가자. 네, 선배님. 우리가 누구야? 이 주먹 하나로 전국 롤러장을 제패한 공연천왕이야! 어?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아, 이 보드 멋있지 않습니까? 아, 또 제가 이거 굉장히 잘 탑니다. 아, 나 이거 그냥 선배님 나가 계십시오. 제가 어? 이거 한 바퀴 쫙 돌라니까. 자, 어? 자, 어? 아, 나 자존심 상해. 나 죽을라. 아닌데. 아, 나 이거 때릴 수도 없고. 걱정 이거 내가 뺏어온 겁니다, 이거. 누구한테 뺏었어? 아, 김대범이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김대범? 내가 겁 주니까 1대1로 있을 땐 또 쫄더라고요, 이거. 여기 싸움 잘하네. 뺏어왔어요, 그래서. 야. 네. 야, 이거 자식. 야, 너희도 우리 놀 때 다 비켜라.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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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게 그냥 우리가 떴다는 거는. 얘들 내 보드 훔쳐갔지. 뭐? 어? 뭐? 화장실 간 사이 없어졌다. 모른처가? 야, 이거 내 거 맞잖아. 이거 뭔데? 아유, 진짜. 아, 자존심 아, 뭐? 이거 내 거니까 빨리 가져와라. 됐어. 어? 이게 왜 네 거야? 됐어, 내가 탈 거야. 야, 참, 난 이게 뭔데? 야, 싫어. 내려와, 빨리. 싫어요. 싫다고. 야, 세 셀 동안 안 내려오면 가만 안 둔다, 진짜. 미쳤나, 미쳤나, 어? 내가. 하나, 둘. 야, 지금 협박하는 거야? 어? 협박하는 거냐고. 겸사겸사해서 왔는데. 아, 참나. 아우, 이것들이 진짜. 뭐? 야, 아, 자존심 상해. 나는 하나. 그동안 니네들이 불량맨 줄 알았는데, 뭐. 이제 보니까 완전 도둑놈들 아니야? 이거 남의 물건이라 훔치고! 아, 나 진짜. 야, 너 지금 도둑이라 그랬냐? 아, 나 자존심 상하네. 야, 물건 지금... 훔치는 놈 보고 도둑이라 그러는데 뭐. 야, 도둑이란 말 취소해라. 어? 못하겠다면은. 도둑이란 말 취소하라고! 아, 못하겠다고! 그럼 다음부터 하지 마. 야. 교복 너 어디 학교야? 야, 나 해남고등학교다. 우리 교복 안 보여? 야. 북산고야, 임마! 그래. 북산고인데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우리 교복 이쁘지? 다리가 길어 보여. 다리가 길어 보여 그래. 어, 이거. 아, 이거 둘 다 짜리몽땅 해가지고 그냥. 야. 됐어, 네가 큰 거야.
야! 나 생선. 나 진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구만. 안 되겠어. 니네들 정신 좀 차리게. 둘 다 따라와. 둘 다 따라 나오라고. 오늘만큼 나 건들지 마라. 오늘만큼은 건들지 마라. 오늘만큼은 건들지 말라고. 왜? 왜? 나 오늘 생일이야. 진짜. 야, 생일이면 진작 얘기를 하지 마. 선물로 달라 그러지 마. 이걸 훔쳐. 생일이니까 넌 가 그래. 가. 고마워. 아이고니 생일 축하한다. 야, 너는 누가 그래 지금? 야.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뭐? 일곤이 생일 뻥이다. 이런 얘기 해서 뭐하냐 지금 와서. 가만히 하니까 열받네? 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일곤이 자식 뻥을 쳤어. 내가 잡아올게. 기다려! 안 일곤이! 야! 안 일곤이! 아유, 야! 물건 좋은데 오늘 엄마. 아이고 엄마 좋았어요. 우리 동윤이 왔나. 밥은? 아직 안 먹었는데. 밥 안 먹었어. 예. 엄마 그럴 줄 알고 짜장면 시키놨다. 엄마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도 많으시고 제가 꼭 나중에 호강시켜드릴게요. 호강은 엄마. 무슨 니 때문에 편집이 난다면 됐지. 사람도 많은데 엄마는. 이거 어? 야 눈물이 다 나네. 어? 누구세요? 감동적이다. 저희 자리세는 준비를 하셨나? 자리세는 무슨 자리세? 요즘 시대에는 돈이 없는 것도 죄가 됩니다. 아니 내가 이 자리에서 10년을 장사를 했는데 무슨 자리세? 자리세가 없으시구나. 무슨? 야 마른 인간. 예 형님. 이거 엎어. 알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야 돈이 없으면 장사를 하지를 말든가. 엎었습니다 형님. 장사 가고. 저희 아주머니 다시 또 올 테니까 자리세 확실히 준비해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우리보다 더욱더 힘든 사람도 있을까? 뜻하지 않은 아픔을 겪었어. 너무 앞만 보고 달렸던 거야. 야, 너 지금 뭐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래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이가 없구만. 자리세 준비했나? 자리세 무슨 자리세? 없어요. 가만히 있자. 야, 요거 돈가방 아니야? 이거 안 돼요. 야, 돈가방 갖고 와, 마리. 이거 돈 아니야. 안 돼요. 가져와. 가져와. 가져왔습니다, 형님. 뒤져. 예. 어떻게? 어려울수록 강렬해지는 믿음. 야, 뭘 시작해? 아닙니다. 뭘 시작해? 이거 우리 거잖아. 하지 마, 뭐야 이거? 엄마, 이 자식들이. 야. 다들, 야, 왜 이래? 가까이 오지 마. 왜 이래 이거? 가까이 오지 마. 왜 이래? 누구한테 짜장면값? 네가 무슨 정의의 사도야? 요런 순간에 툭툭 튀어나오게? 짜장면값만 너 뭔데 이렇게 겁대관리 상실한 거야 이거? 어? 너 도대체 뭔데?
용돈 안 줘, 아빠? 아빠 용돈 안 줘요. 아빠 용돈 안 줘? 네, 다 컸는데 논다고. 어, 얼마 됐어, 오빠? 한 세 달 됐어, 계속 안 줘요. 아, 석 달이나 됐어? 네, 안 줘요. 돈을 안 줘? 예. 네. 그럼 돈도 없겠네, 오빠? 예. 네. 꺼져. 어, 뭐야, 씨, 왜 그래? 돈이 없으니까. 아우, 진짜 너무한다, 진짜. 카드는 있어? 예. 네. 오빠! 에이, 진짜, 오빠! 오빠, 그러면 차라리 용돈 달라고 하지 말고 취직해라, 오빠. 아, 취직해야죠. 할 거야? 네. 그럼 나중에 오빠 면접 볼 때 입고 나갔을 때 기가 막히게 나왔어. 면접 볼 때 입고 나갔을 때 옷이 뭔데요? 세라복이 오빠. 자. 아, 아씨 면접 볼 때 누가 세라복을 입어요? 오빠 이 옷이 되게 좋아 오빠 면접 볼 때. 뭐가 좋은데요? 면접 볼 때 오빠 의자에 앉아갖고 네. 다리 두 번만 꼬아줘 오빠. 그럼 어떻게 했는데요? 떨어져 오빠. 아, 안 사요. 에이, 안 사고? 안 사요. 진짜 안 사고? 안 사요. 꺼져 자신 봐.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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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오빠. 그러면 내가 이거 사면 이 세라복이랑 어울린 거 정말 어울린 거 선물로 줄게 오빠. 아, 세라복이 어울린 선물이요? 정말 어울린 선물. 진짜요? 뭔데요? 요술봉이 오빠. 자. 정의 이름으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뭐라고요? 꺼져. 아,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진짜. 오빠, 오빠 미안해 오빠. 오빠 미안해 오빠. 오늘 특별 행사 기간이야 오빠. 하나 사봐라 오빠. 어, 잠깐만요. 이거 진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100% 하는 거예요? 어. 아, 저 할래 행사 참여할래 진짜. 오빠, 오빠, 오빠. 할래 저 진짜. 동의 오빠 동의 오빠 동의 오빠. 동의하면 돼요? 어, 할래 주세요. 5천 원 주세요. 오빠, 오빠. 주세요. 간 그만. 돈 줘야지. 돈 왜 줘요? 돈 안 줘 왜? 아니 100%잖아요 돈을. 돈 줘야죠 100%지 100%. 아니 100% 세일인데 돈을 왜 줘요? 뭔 소리야 이게 100% 세일이야 마 100% 살래 아니야. 100% 세일 아니에요! 야, 야, 진짜 싫어! 진짜! 아니, 씨, 왜 그래요, 저? 아, 좀 손님의 입장에 생각해봐요. 왜 이렇게 자꾸 갖고 놀아요, 저를? 넌 진짜 왜 그래? 너도 좀 상인의 입장에 생각을 해봐.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고, 진짜. 너도 입장 바꿔 생각해봐. 왜? 제 마음을 몰라요. 너도 내 마음을 왜 몰라? 아, 입장 바꿔 생각해봐. 바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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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전에 그럼 오빠 퀴즈 하나 맞추고 가라 퀴즈 맞추고 퀴즈 하나 맞추고 오빠 되게 쉬워 오빠 오빠 있잖아 이 무대 있잖아 무대 네. 무대가 유료 돼 있잖아 네. 우리 보통 무대는 네. 근데 이게 웬만한 무게 버틴다고 근데 뚱뚱한 사람들 몇 명이 살아서 막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막 되게 하면은 무대가 어떻게 돼 오빠 꺼지죠 꺼져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맨날 옷 하나 갖다 놓고 팔면서 뭐를 자꾸 사라 그래요 아저씨 아니 오빠 우리가 한벌 밖에 없으면서 아니 옷은 되게 많아 사실 되게 많아 밑에 쟁겨놔서 그래 오빠 진짜요 오빠 위에 하나만 놔둬 아, 오빠 오빠가 내가 보여줄게 오빠 보여주세요 오빠 내가 보여줄게 오빠 살라고 집은 거야? 아니에요! 나는 잠깐! 잠깐 싫어하네 아저씨 왜 그래요? 아니, 나는 네가 집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저씨 아니야? 아니에요 나 사고 와라 오빠 아 싫어 안 살 거예요 오늘 이거밖에 없다 아 안 살 거예요 사! 안 사요 안 사? 안 사요 오빠! 아이 사지 마 진짜 아 싫어 나 이거 싫어요 오빠! 아 하지 마 오빠! 아 때린다 진짜 오빠! 아이씨. 오빠! 아이씨. 오빠! 아 진짜 아저씨 괜찮아요? 오빠! 아 진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버전 뉴스의 김대희 이수근입니다 오늘의 버전 싸가지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 싸가지 뉴스의 이수근 김대희다 반갑다 반가워 왜 싸가지 없어 보이냐 할 수 없지 뭐 첫 번째 소식이다 왜 두 번째 소식이겠냐 민망하지 않니? 참으로 어이없는 소식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권력자들에게 금품 및 뇌물을 준 혐의로 체포된 40대 정모 씨가 어제 체포된 지 이틀 만에 돈을 주고 보석으로 풀려났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냐? 으이그! 그건 아니다! 근데 니들은 벌어놓은 돈이라도 있니? 죄송합니다. 아무튼 현장에 나가 있는 세상에서 가장 싸가지 없는 기자 김병만 기자 연결합니다. 병만아! 왜? 얘기해봐. 뭐? 뭔데? 아 인터뷰하라고. 아 그럼 이제 빨리 얘기를 하든가. 인터뷰 해볼게. 어? 야 일로 와봐. 왜? 인터뷰 좀 하게. 싫어. 아 진짜 싸가지 없다. 자 다음 소식. 아 훈훈한 소식입니다. 이 70세 김모 할머니가 평생 김밥 팔아서 판 돈 1억 원을 고아원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아 김밥 한 돈 하 정말 야야야야 너 하나만 물어보자. 왜? 너 아나운서 맞냐? 왜? 야 아나운서가 김밥이 뭐냐 김밥이 김밥이 올바른 표현 아니야. 야 김밥이 맞아. 야 그럼 학생들이 분식집 가서 아줌마 여기 김밥 한 줄 주세요 이러지 여기 김밥 한 줄 주세요 이러냐 야재 김밥으로요 이러니? 난 그래? 어? 얘 뚝이네? 너 그러면 걸어다니는 국어사전
김병만 기자 알지? 어. 걔한테 한번 물어볼까? 좋아, 좋아. 야, 병만아. 어. 넌 어떻게 시키냐? 아줌마, 여기 누뜨 김밥? 으이구. 그건 아니다. 야, 니네 그거 유행어라고 미는 거야? 어? 아무 말이나 다 유행한다고 이게 다 되는 줄 알아? 아이고, 그건 아니다. 어, 이거 살짝적인 거 이거? 어? 자, 다음. 내일의 날씨입니다. 정명훈 기자. 일기예보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늦여름 무더위가 극성인 가운데 내일은 눈 온대. 뭐가 또? 왜 이렇게 늦었어요? 지민아, 이 오빠가 네가 지난번에 목걸이 사라고 30만 원 줬잖아? 네. 그래서 내가 커플 목걸이 사느라 늦었어! 와, 자, 정말요? 봐라, 봐라. 자, 어때? 이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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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설마 지민이가 안 사온 거 아니죠? 네 거 당연히 사왔지. 정말? 그럼. 자, 우리 지민이. 와, 좋은 건가 보다. 오빠가 목걸이 씌워줄게. 오빠. 자, 아! 예! 잘 어울린다! 이게 뭐예요? 왜? 이거 줄줄이 목걸이 굉장히 예쁜 거야, 이거. 어, 오빠나요. 야, 너 이거 내가 팔찌하고 발찌 해주려고 내가 잔뜩 갖고 왔는데 너 이거 안 해? 어? 어? 오빠 진짜 왜 그래요? 알았어, 오빠 성의 무시했다 이거지. 쉬, 오빠 기분 나빠져서. 오빠 주려고 아이스크림 어. 사왔는데 지민이 혼자 다 먹어야지. 지민아. 왜요? 사랑해. 뺏어 먹으려고 그러잖아. 야, 이거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니야. 오빠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 아, 맛있겠다. 지민아. 지민아, 너 오늘 오빠 기다리느라고 너 다리 많이 아팠지? 아니요. 오빠가 업어줄게. 어? 정말요? 자, 우리 지민이 한번 업어볼까? 자, 업혀. 오빠. 나도 지민이. 어, 우리 지민아 깃털처럼 가벼운데. 오빠 등이 이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지민아. 네? 꽉 안겨봐. 네. 오빠 지금 뭐예요? 아이스크림 먹어. 야, 너 왜 그 저지지 왜 그러냐 너? 오빠 정말 왜 그래요? 남의 물건에 손이나 대고 손버릇도 안 좋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오빠한테? 손버릇도 안 좋고. 손버릇? 그래요. 그래, 그래 오빠 손버릇 안 좋아. 그래서 맨날 이 손으로 네 거 뭐 물건이랑 훔치려고 그러고 맨날 네 거 뺏어가려고 그래. 하지만 나 다른 한 손은 평생 네 손만 잡고 있을 거야. 이리 와. 미안해요. 오빠가 너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오빠. 지민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 야, 다른 사람들은 이거 키스하면 딴 데 소리가 나는데 난 꼭 주머니에 소리가 나더라. 어? 돈 훔치려고 했잖아요. 야, 오빠 너 네 그 주머니 속에 있는 거 동전 몇 개 훔쳐서 뭐 한다고 내가 그걸 훔치니? 거짓말! 손버릇도 안 좋고 남의 물건에 손이나 대고! 야, 이거 지민이 이거 또 앙탈 부리는 거 너무 이쁜데? 우리 지민이! 지민아! 자! 야, 이거 동그라! 오빠! 예, 선배님. 아, 예. 아, 전 관심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열 오빠? 지민아. 오빠! 오랜만이다. 너무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잘 지냈지. 근데 남자친구니? 어. 근데 지민아. 어? 오빠가 너한테 꼭 주고 싶었던 게 있어. 뭔데? 오빠 가장 아끼는 이 시계 예전부터 꼭 주고 싶었어. 이거 받아줘 지민아. 나 이런 거 못 받아. 지민아 받아줘. 나 이런 거 못 받아 오빠. 받아. 지민아 받아줘. 나 이런 거 못 받는다 그랬지? 야, 잠깐. 지금 둘 뭐 하는 거야, 너? 너 뭐야? 너 나 처음 사귄다 그러더니 너 얘도 사귀고 있었어? 아니, 어? 너 그렇게 쉬운 애야? 오빠 말이 심하잖아요. 뭐가 말이 심해? 네가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잖아! 오빠 저 그렇게밖에 안 봤어요? 그렇게밖에 안 봤어. 뭐? 뭐? 아! 이봐, 당신. 넌 뭐야? 넌 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끼어들어? 당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나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야. 지민아! 지민아!
기분 좋아졌어. 가거라 38선아 가나다라 마바사 가슴이 예뻐야 여자다. 역시 책에는 좋은 글귀가 많아. 이거 미니홈피 메인 글에다 쫙 올려놓으면 좋겠다. 가슴이 예뻐야 여자다. 여기 도사님이 계신다는. 도사님? 그래. 도사님 저 점 좀 보러 왔어요. 그래 어서 와 아리따 온천이요. 제가요 빈대 같은 남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그래? 잘 헤어졌어. 얘기해봐. 그래서 애완동물 하나 키워보려고요. 뭘 키우면 좋을까요? 애완동물을 키워보고 싶다고? 네. 그럼 우리 버린신에게 한번 물어보겠어. 버린신? 버린신이시여! 올라시게 됐다. 등장만 32초 걸렸습니다. 과연 어떤 애완동물이 좋겠습니까? 8484. 8484.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거 좋다! 뭐야, 그 무서워서 어떻게 키워요? 말도 안 돼, 표범이 무섭다. 그럼 오빠를 키우면 안 되겠니? 지난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우리 먹니 어떡해? 다음 손님이 또 이렇게 들어와야 될 텐데 도사님! 말이야. 도사님! 그래.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좀 몸도 좀 이렇게 몸매도 되고요. 돈도 좀 있거든요. 그래. 근데 짝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한 방에 저한테 이렇게 넘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괜찮은 여성인데 말이야. 한 번에 안 넘어온다 네. 그거지. 버린신에게 한번 물어보자. 네. 버린신! 대단하십니다. 버린신이시여. 과연 남자가 한 번에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8487, 2425, 5425, 6987! 아니 4단 콤보? 똑바로 잘 들어.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화장을 고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엉덩이 흔들어봐. 얼마 동안이요? 천일 동안! 멋있네. 사실은 얼마 전에 네가 소개해준 아이 있다 아이가 그래 오늘 걔한테 고백하려고 준비해왔거든. 진짜로? 무준비했는데? 노래 준비했다. 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도와줄 거지? 알았대.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 못 부어 28년 동안 산 악귀정 귀염둥이 흥춘이라 그래. 안녕. 창남동에서 28년 산 청담동 세련남 오춘이야. 얘들아 나 악귀정동에서 집 하나 샀다. 무슨 집? 닭똥집! 강남개그 강남인만 웃을 수 있죠. 그나저나 말이야 뭐 패션에 변화의 의지가 없어 이게 뭐야.
너가 뭐 알구나 그런 소리 하는 거가. 너가 이게 뭔지 아나? 이게 바로 명품 저지다. 알겠나? 명품 저지! 네 얼굴이 다 저지야! 저지니 이거 요즘 압구정 트렌드 아니야. 요즘 압구정 트렌드 군대 홍당무 체육복 아니네. 야야야 됐고. 맞대. 너희들 내는 무시할 생각 하지 말해. 내 요즘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만 입는다는 명품 조끼 입고 왔거든. 명품 조끼! 형민아, 명품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어? 자기에게 맞는 걸 입어야 된단 말이야. 조끼는 뭐니 뭐니 해도 볼레로 조끼 아니네! 어? 이 정도는 입어줘야 같은 남자끼리도 끌릴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너무 끌린다, 너. 오춘아, 비비지는 마. 말고. 느낌 갖고 호흡 갖고 필 충만할 때 그때 상영한 말이야. 야, 너 계속 우리 무시하는데 누구 여자친구 있나? 우리는 진짜 모델같이 생긴 여자친구 있다. 한번 볼래? 야, 그냥 나온대. 와. 와. 야, 바래 어떤 노? 바래 정확히 8등신 맞제? 8등신! 요즘에 누가 8등신 사귀네? 이거 요즘 압구정 트렌드! 아니야! 요즘 압구정 트렌드 2등신 아니! 얘들아! 신이야 딱 날아놨잖아. 야 그래 알았다 늙어 즐거다. 근데 오늘은 그 멋있는 행님 안 오나? 왜 안 오겠니? 우리가 어디 필이니? 압구정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 어디? 어디 어디? 이런 미인들은 어디서 구했나? 형님! 고르고 고른 겁니다. 울봉아. 어구야. 울봉아. 왜 그러냐. 내가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한번 맞춰볼래? 그래. 1883년 이탈리아 작가 콜로리는 피노키오라는 동화를 썼다. 그랬다. 제페트라는 목수가 나무를 깎아 만든 이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 피노키오를 만든 나무 재료는 소백산 떡갈나무. 정확하다. 너무나 정확하다. 내가 문제를 내겠다. 네, 내봐라.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는 중편 소설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노인과 바다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 연극과 영화로 여러 번 리메이크됐다. 그렇지. 그렇다면 2006년 한국에서 대흥행을 거둔 노인과 바다 리메이크 작품 이름은? 바다 이야기? 사장은? 김창식 씨. 내가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다. 한번 맞춰봐라. 정말 어려운 시사적인 화학 상식 문제이다. 그랬다.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은 이 신데렐라는 왕자님의 무도회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 그랬다. 하지만 요정의 도움으로 아름다운 드레스와 멋진 마차를 받았다. 그랬다. 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신데렐라가 달려간 무도회장 이름은? 영동사거리 국빈관. 너무 정확해. 내가 고전 문제를 내겠다. 내봐라. 성춘향전 알지? 알고 있다. 춘향이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간 임용룡을 기다리며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했다. 그렇지. 변사또의 모진 고문에도 꿋꿋이 절제를 지킨 춘향이 앞에 드디어 임용룡이 말을 타고 암행어사가 돼서 나타났다. 타. 그렇다면 임용룡이 타고 온 말 이름은? 7번 마 질풍노도. 맞으니?
김창식 씨? 몽둥이와 친애가 만난 곳? 영동사거리 국빈관. 뭔 얘기를 나눴어? 바다 이야기. 최고 상품권 50%. 안녕하세요. 사회 카운슬러 강유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회 얘기를 들려주실 거죠, 유세윤 씨? 유미 씨? 유미 씨가 가장 좋아하는 남성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글쎄요. 일단 유세윤 씨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짓끝끝냐? 어색하군요. 미안해. 너무 어설펐어요? 제가 좋아하는 남성상이라 글쎄요. 전 약간 다혈질의 와일드한 남자를 좋아해요. 다혈질의 와일드한 남성. 좋아요. 그렇다면 일단 한번 만나보시죠. 제 1부 욱하는 남자. 아, 됐어. 됐어 나왔어. 진짜. 오빠 그거 알아? 뭐? 오빠 되게 귀엽다. 야, 내 오빠인데 뭐가 귀여워. 애 같아, 되게 귀여워. 야, 나 오빠인데 뭐 같냐? 귀여워. 야, 머리 치우래, 왜? 내 버스가 제일 싫어하니 왜 머리 쳐? 내 모자 버스 니가 쓰고 나한테 왜 딱 두개라, 왜? 왜 그래, 오빠? 오빠, 왜 그래? 나 무서워. 아, 저기. 왜 나한테 화내? 아니, 미안, 내 오빠가 머리 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그래서 그랬지. 놀랬어? 놀랬어. 아, 미안해, 유미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응? 화프로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을래? 나 스파게티 사. 스파게티? 알았어. 자, 여기요. 스파게티하고요. 돈가스. 나 돈가스 하나 주세요. 자, 자. 자, 맛있겠지? 어? 맛있지? 누가 맛 없어. 왜 맛있어 보이는데? 오빠 거 맛있어? 줘봐. 야! 왜 내 걸 먹어, 왜? 너 스파게티 시키고 난 돈가스 시켰는데 왜 내 걸 먹어? 아, 형님. 아, 너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예? 아니 뭔데 우리 얘기에 끼어들어요? 아 선도부 김대범인데 아 조용히 좀 하라고 공공장소에서 아 잠깐만 김대범 이건 누군가네 왜 끼어들어 왜 우리 얘기에 조용히 좀 하라고 아 오빠 제발 아, 야, 내가 뭐라고 하건 말건 나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아 진짜 야 조용히 좀 하라고 어? 아 진짜 뭐야? 뭐야 오빠? 어? 나한테 그렇게 욱하고 화 잘내더니요? 잘 참더라? 어? 뭐냐고? 나 다 봤어! 다 봤다고! 봤으면 네가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좀 도와줘야지! 싸움이 나보다 잘해 내가! 그 힘은 뒀다고 하냐! 여자 진짜! 아 진짜 그만하라고! 죽고 싶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아유 진짜! 자기 감정 조절도 못하는 남자는 절대 안 만나야겠어요. 세윤 씨? 네. 남자들은 소녀같이 순수한 여자들을 좋아한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이에요. 여자들의 그 순수하고 어린 마음이 결혼을 해도 변하지 않았으면 하죠. 그래요? 과연 좋을까요? 함께 보시죠. 결혼해도 사춘기 소녀 같은 아내. 후! 그래요. 철수 엄마? 뭐해? 아니 내가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나 SS501 보러 뮤직뱅크 갔다 왔어! 내가 남편 몰래 현중이 주려고 김밥을 싸왔거든? 매니저를 줬는데 차에서 현중이가 먹는 거 봤잖아! 옆에 영생이도 같이 먹었다? 장난 아니었어! 완전 귀여웠어! 장난 아니었어! 그래 다음에 부산 공방할 때 꼭 같이 가자. 꼭 같이 가는 거야? 알았어. 끊어. 어 그래요? 어. 여보. 무슨 내용이야? 뭐 누구랑 통한 거야? 어 아니 철수 엄마랑 같이 SS501 현중이 보러 갔다 와가지고. 아니, 아유, 너무 멋있어. 당신 나이가 몇인데 무슨 SS501이야? 어? 정신 좀 차려라. 집안 살림에도 신경 쓰고. 아들 민수 어디 갔어? 민수야. 아 민수 찾지 마요. 왜? 나 이제 민수랑 얘기 안 할 거야. 어? 내가 민수랑 비밀 얘기를 했거든요. 민수는 자기 여자친구 얘기 나한테 털어놓고 나는 홈쇼핑에서 산 걸 얘기를 했는데 그걸 시어머니랑 친정어머니랑 다 얘기하고 다닌 거야. 얘가 글쎄 민수한테 앞으로 아무 얘기도 하지 마. 걔 완전 입사니까.
귀엽다 너 귀여워. 그래 내가 당신 좋아하는 게 아직까지 이렇게 순수하고 소녀 같아서 좋아하나 봐. 우리 민수도 늦게까지 노는 것 같은데 우리끼리 일찍 잠자리 될까? 응? 나 먼저 샤워할 테니까 어? 얼른 옷 갈아입고 오라고. 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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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준비 다 됐어. 여보 빨리 와. 아 어? 정말. 아유 우리 귀염둥이 이거. 2020년 3월 21일 23시 30분경 발생했던 사기 사건에 대한 용의자 신문을 시작하도록 했다. 이봐 노용사. 예. 용의자들 확보됐나? 다 확보됐습니다. 용의자들 나오라 그래. 용의자 나와. 용의자가 생각보다 많구만. 뭐 용의자들의 특징 있나? 그 용의자의 결정적인 단서가 입수됐습니다. 뭔가? 용의자는 외국인이랍니다. 그래. 해밍? 맞 전에. My name's Sam Hemington. Sam. I'm criminal. Criminal? Do you know who I am? Do I look like a criminal? You can't compare me to. 곽한구 나와. 아 저기요. 앉아. 아니 외국인은 범인이래요. 아 그럼 제가 범인이란 증거를 대세요. 증거. 예. 증거. 예. 너 이름 뭐야? 곽한구요. 앉아. 예. 아니 어떻게 이만한 증거가 어디 있어 지금? 증거가 대체 조용!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노영사 신민수 한번 해봐. 이봐 곽한구. 예. 넌 밀폐된 공간 안에 있어. 너의 그 신상 명세들을 보니까 말이야 이 학령란. 너 이 고등학교 나왔어? 네 예, 여기 나왔는데 왜요? 여기 댄스동아리 유명하잖아. 아 저 댄스동아리에요. 나도 여기 나 2기야 너 몇 기야? 저 4기요. 그래 넌 사기다. 나 저기 곽한구 씨, 넌 사기다! 아니, 사기다! 안 나온 사기야! 장난치지 마요! 곽한구 말려서 안 되겠구만. 이래도 발뺌이야. 그렇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근무하는 박사님이 널 범인이란 증명을 해보이도록 하겠어. 저 박사님 모시고 와봐. 저 박사님! 저, 죄송한데, 예. 바보 아니시죠? 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보는 아닐 겁니다, 제가. 그렇습니까? 예. 일단 지문 채취부터 좀 해주시죠. 아, 곽한구 씨, 저 손 좀 잠깐만 이렇게 주십시오. 이 지문 채취라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딱 보면요. 예. 잠깐만, 내 가위를 어디다가 놨더라? 예? 어우, 무엇인가 가위를 왜 쓰려고 그래요? 아니, 이 손가락을 보내야지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지문을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알았어, 그럼 내가 그 검사를 한번 해볼게. 그 드나 검사라고. 아, DNA 내... 뭘 드나예요. 아, 제가 그 DNA 검사 그거를 위해서 예. 머리카락을 제가 좀 뽑아야 되는데. 아! 아유 왜 다 놓고 뽑아요? 아 많이 보내야 조사가 많이 나와요 결과가 많이 무슨 나와요. 말 많이 나와요 살짝만 뽑아요 미드선 말이 많아 이렇게 아 뭐 하시는 거야 아유 뭐 하시는 거냐니까요 저기요 저기 뭐 하시는 겁니까? 저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아 그러니까 결론은 그 주방장 음식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너 사장 뭐야 사장 네가 다 너 일로와 사장 이 머리카락이 뭐야 이거 음식 너 돈 못 내놔 네. 어때? 뭐가 어때요 지금? 어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지금. 말하고. 아 누구십니까? 자수하러 왔습니다. 아 누구신데요? 이번 사기 사건 제가 바로 범인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요가 아니라 죗값을 받으러 왔습니다. 죗값이요? 예. 죗값이요? 예. 수사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이거 뭐야? 아, 그를 찾아갈 때 드릴게요. 지금 뭐 하시는 거 지금? 빨리 수갑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수갑이 그렇게 흔한 물건이 아닙니다. 언제 왔다고 수갑이요? 수갑을. 노영사, 너 일처리 왜 이따위로 해? 죄송합니다. 어? 수갑 없다고 적어놔 앞에다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때? 뭐가 어때? 어때? 상부 왔으면 아까 상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사건 말고 살인 사건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 예. 지금부터 살인 사건에 대한 용의자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용의자가 갑자기 딴 걸 바뀌어요? 요즘 범인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걸 나한테 물어봐.
내가 누군지 알아? 테레비들을 봤구만. 나는 골목대장 맛박이야. 골목대장 맛박이를 먹어보고 그러고 본 게 말이야. 지난주 인터넷에서 보니까 아주 난리가 났구만. 맛박이 재밌다고. 이게 재밌어 보이냐? 박수 치지 마라, 고개 길어지니까. 그런데 말이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 코너는 말이야, 이게 다예요. 아! 저번 주랑 비해서 달라진 거 한 가지가 있구만.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냐? 속도가 빨라졌잖아. 정말 깜짝 놀라서 지나가 펴줄까? 나보다 속도 빠른 놈 한 놈 더 있어. 나 봐라, 오빠. 아, 빨리빨리 와, 씨. 이름 부르지 말고 빨리빨리 다쳐! 아, 너 지금 나한테 승질 낸 거냐? 그래!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다 생각이 있지. 나 이제부터 대상 안 해. 이제 슬슬 발에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맞빠 잘못했지? 알았다 알았다 대사할게. 근데 뭐지? 아 장난이다 장난. 맞빠가 내가 여기서 대사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 나 같은 놈 한 놈 더 나오는 부분이다. 맞빠가 힘내라.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 얼빠가. 얼빠가. 맞빠가. 나는 이번 주에 부탁이 생겼다. 뭔데 뭔데? 나 이 코너 빠지고 싶다. 안 된다 안 된다. 맞빠가. 애들은 치지 말고 빨리 끝내. 맞박아. 얼박아. 끝내고 싶나. 근데 아직 못 끝낸다. 왜? 저번 주에 봤잖아. 준영이 형 아직 안 나왔거든. 김내라 못 먹어! 떡다리 돌아가!
맞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누구나 가장 아끼는 소중한 보물 1호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보물 1호는 뭔지 누구 대결할까? 나! 아, 선생님! 그래, 동파라. 아, 그래. 아, 나는 정말로 소중한 보물이 친구야. 야, 친구. 친구도 보물이지.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내 친구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잖아. 근데 얘가 나는 정말 착한 줄 알았는데 변태더라고. 아니, 아니 왜, 왜, 왜? 어? 걔가 아, 글쎄 우리 누나 속옷을 품고 있어. 아니, 그런 나쁜 친구가 돼. 아니, 친구가 누군데? 세탁기라고. 에? 아, 근데 걔가 요즘에 몸이 안 좋은가 봐. 왜, 왜? 얼굴에 이 증상을 아직 써놓고 살아. 뭐가? 탈수 증상이라고. 무슨 소리야? 아, 그래가지고 걔가 걱정돼서 물을 이렇게 많이 줬더니 이게 막 돌아가지고 우리 집 베란다 수채분양에다 오줌을 막 다. 바보 점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 너 자, 여러분 만나 반갑습니다. MC 몽한테 바나나를 파는 남자. 지하철 2호선의 외로운 벤처사 아까 땡전 한 푼 넣은 마주입니다. 보물 1호가 뭐 있겠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거죠. 담배부터 끊어야 됩니다. 그래, 오늘 특별히 갖고 나온 거 금연초 되겠습니다. 번번이 금연 계획 많이 세웁니다. 그래도 못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담배 중독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희 금연초 이 한갑만 피면 말이죠. 담배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담배를 새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 식구들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껍데기만 금연초니까요. 안에는 똑같이 담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마음 편하게 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 두 번째 놀라운 사실 말이죠. 담배를 끊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금단 현상이에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금단 현상에 시달립니다. 그럼 저희 금연초 피면 금단 현상이 말끔하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착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사람이 두세 개로 보인다는 겁니다. 배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이거 한 가지만 정확히 피면 말이죠. 담배 생각이 전혀 안 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그럼 이게 어디 제품이냐? 그렇습니다. 담배 인상공사에서도 딱 한 번 듣고 놀랬다는 그 상표 다 같이 디디. 디디. 그렇죠. 돗대죠, 돗대. 돗대죠. 아버지한테도 안 파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담배를 끊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입이 근질근질해, 입이 심심하다는 겁니다. 맞아. 사탕, 비스킷 많이 먹는데 이게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이죠. 깡냉이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깡냉이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끼 식사량이 이만하다는 거. 이만하다는 거.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연초가 입에 안 맞는 분이 있어요. 그래 저희가 특별히 오늘 또 갖고 나온 상품 금연 패치 되겠습니다. 이것만 온몸에 붙이면 말이죠. 담배를 필래야 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입에 붙여야 된다는 거. 입에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4,800만 국민 모두가 금단 현상에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다 함께 미줄 별별 돼지꼬리 땡땡 농마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이거 이거 어디서 그지 같은 걸 팔고 있어? 정말 교실 분위기가 왜 이렇게 옳지 않아? 네, 육성 회장님. 김선생, 네. 나의 봄을 잃었는 내 아름다운 추억들이야. 추억. 나 학창시절 때 나를 아주 죽자 살자 쫓아다니던 남자애가 있었어. 네. 그엔 날 너무 좋아했었어. 친구들과 함께 있는 나에게 아주 각별히 대해줬었지. 내 친구 남숙이에겐 그 흔하디 흔한 팥빵을, 내 친구 명자에겐 퍽퍽한 덤빵을, 그리고 내겐 아주 각별히 따뜻하고 화끈한 선빵을. 준아, 나 너 좋아한다. 야! 이 아름다운 추억들이 생각나. 아유, 눈물을 흘리세요. 닦으세요. 어머, 어머, 어머. 이것도 은근슬쩍 내 얼굴을 훑어내려. 네? 하여튼 내가 연약한 모습만 보였다면 아주 환장하라고 달려드네. 아, 무슨 소리세요? 김 선생, 네.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네. 내가 남자게, 여자게? 아, 당연히 여자죠. 당신 여자 아니야. 이것도 내가 살짝 튕겨주니 아주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표정이야. 죄송한데요. 흑성 회장님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어디서 튕긴 질이야? 김선생, 오늘 내게 아주 푹 빠져버리게 해주겠어. 어떡해요? 요렇게.
지금 이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 상구입니다. 그래 상구야. 요즘에 이 어린이들이 말이죠. 이 어린이들이 그 드아 드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드아가 뭐야? 그 있잖아 두뇌 개발에 좋은. 아 DHA. 예. 역시 선생님은 많이 배우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DHA가 많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제가 입수하고 저희 업체에서 바로 DHA 100% 아이스크림을 개발했습니다. 오! 오등어봐. 아니 아니면 저한테 이거 솔깃한데 이거? 어? 역시 이걸 먹을 사람은 너밖에 없어. 이거 야 네가 이거 먹고 똑똑해졌구나. 그래 야 이게. 내가 너도 말고 이거 말고 또 하나 가져왔어. 뭐야? 쌍쌍 오등어봐. 야 이거를 이거 반 번씩 잘라서 너 먹으면 야 나는 내가 먼저 내가 대가리 먹어. 교실에 시끄럽게 그냥 뭐 하는 게셔? 네, 아줌마. 야, 네. 이것들이 수업시간에 이게 오늘 보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어? 네. 예, 난 보물이 있어. 네. 우리 막내둥이. 어? 막둥이. 그리고 네. 초등학생인데 근데 난 근데 얘 학교 보내기가 겁나네. 그냥. 아니, 왜요? 아, 요새 교육이 썩었더만 그냥. 어? 아니. 애들이 뭘 보고 배우라고 그냥. 아, 왜요? 아, 내가 자연 교과서를 폈는데 말이요. 네. 아니, 거기에 사람이랑 벼룩이랑 기생관계래 참나. 뭐, 벼룩이가 사람한테 술 따르고 뭐 그냥 뭐 춤추고 노는겨? 아, 무슨 소리야? 민망해 몰라. 근데 내가 거기까지 참껐어. 네. 근데 또 나비랑 번데기가 변태래 참나. 아이고. 나비가 번데기가 무슨 아이디어를 요구하는겨? 아이고 그냥 민망하네. 그냥 그 정도 아니잖아요. 아이 몰라. 내가 생각만 해도 민망해. 인생 뭐 있어? 그냥 쳐 그냥 몰라 그냥. 그래 하세요, 그래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적인 오아시대 비벌리 헤즈 15번지 폐가에 사는 터질라요. 닉네임은 커피 터질라. 일주일 만에 많이 떴더라. 여러분, 라파엘 잘생겼어요? 난 이런 애들 50명은 더 있는데. 라파엘, 내 럭셔리한 이브닝 드레스, 플리즈? 와우. 이건 뭐지? 멍빼. 멍빼. 와, 역시 멍빼는 꽃무늬가 최고야. 들어가 있어. 일주일 동안도 너무나도 화끈했어요. 화끈했던 터질라. 아침엔 저의 탄력 있는 S라인 몸매를 가꾸기 위해 저의 운동 친구인 샤라포바 앤 타이거즈와 함께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말뚝박기를 했어요. 타이거즈 어찌나 보리뼈로 내리찍는지 아파서 고삐 빵! 빵! 오, 베이비들. 그리고 웬 세계적인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를 제가 직접 한국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스필버그가 이끄는 세계 최고의 특수 촬영 스태프진들과 함께 6시 내 고향을 촬영했어요. 스필버그 큐사인 주다가 손 뒷발에 치어서 커피 빵! 빵!
선생님 안녕하세요. 왜? 한글보다 나쁜 짓을 먼저 배운 까질라예요. 닉네임 발랑, 발랑 까질라. 그래요, 그래요. 잘 기다려. 최근 명품을 걸치면 자신의 가치도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가짜 명품마저도 자신의 보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개그맨 정종철 씨에게 명품 사용에 대한 생각을 들어봅니다. 명품 명품 하지 마. 어?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명품 찾았다 그래? 요즘 말이야 그 연예인들도 말이야 어? 명품 협찬에다가 그냥 명품 하면 사죽도를 못 쓰는데 이 연예인들부터 먼저 반성을 해야 돼. 맞아, 맞아. 나 같은 경우에는 말이야 어? 명품 협찬이다 뭐다 들어오면 난 다 거절해. 어? 반성하라고 말이야. 무분별한 연예인들의 명품 사용을 지적하며 일절 협찬을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정용철 씨. 얼마 전 모 명품점에서 명품을 사려다 거절 당한 적이 있습니다. 협찬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겠다는데도 브랜드의 이미지를 고려해 입어도 집에서만 입으라는 당부를 받는 등 치욕적인 경험을 통해 개인적인 한임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딴 아이스크림마저도 정용철 씨를 모델로 쓰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왜 그래 왜? 맨날 놀려 이거 맛있죠? 어? 맨날 놀리고 말이야. 후배가 돼가지고 선배 맨날 놀리고 그래도 돼? 이거 많이 치워. 할 말 해야겠다 이번에는. 진짜로 왜 그러냐면 나처럼 이렇게 후배 생각해준 사람이 어디 있어 선배가. 그렇지, 그렇지. 어? 맨날 이렇게 당해주고 말이야. 안 그래요? 맨날 당해주고. 어? 이번에 말이야 내가 후배 때문에 내가 캐릭터까지 바꾼 사람이야. 무슨 소리 하게? 얘가 왜 웃게 소문을 하는데. 왜? 얼마 전에 내가 유상무. 유상무한테 전화가 왔어요. 마들류? 마들류. 어. 전화가 와서 나한테 진짜 진지하게 선배님, 저 그거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왜? 아니, 저 MC로 나갈 건데 제 이미지도 좀 생각을 해줘야지 이러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빼줬어, 그래서? 유상무 이미지 때문에? 그럼! 그래서 빠쇼옥도 내린 거구나. 빠쇼옥이 얼마나 잘 나갔는데 그거 그냥 과감하게 썼고 말이야. 야! 내가 누구 때문에 니가 그러고도 선배야? 어? 마델류 왜 없앴어? 마델류 왜 없앴어? 어? 야! 이번 주에 인어공주 한다고 인어공주 옷까지 사입었는데! 어? 마델류 왜 없앴어? 솔직히 얘기해. 너 빠시룩보다 마델류가 인기 좋으니까 없앤 거지? 어? 아니야! 너 솔직히 얘기해. 너 저 며칠 전에 너 개그 콘서트 감도하고 쑥덕 대더니 마델류가 없어졌어. 언제 그랬어? 개콘 감독이 내려와! 니가 돌아서! 왕킹! 니가 이렇게! 왕킹! 니가 왕킹!